대통령실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최근에 예. 하나 했다가 무산이 됐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이진복 예. 정무수석하고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에 대해서 훈장을 주겠다, 이런 개혁을 세워갖고 추진하다가 여론이 나쁘니까 취소를 했다고 하네요. 네. 그런데 사실은 이두 사람은 그동안 물러나가야 할 사람으로 아주 대표적인 사람 아니었어요? 무슨 그렇죠. 훈장을 준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정부가 출범한 지 7개월 만에 무슨 훈장을, 거기다가 뭐 비서관, 선임행정관까지도 포장, 이제, 훈장 다음에 훈포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포장 준다는 계획까지 세웠다는 건, 이분들이 정신이 있는 겁니까? 진짜 국민들의 정서를 모르는 거죠. 예. 줄 때가 있고 분위기가 있고 한데 지금 국가 경제에도 이렇게 어렵고 이태원 참사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진짜 대통령실이 자중자애하고 국민을 위해서 더뭘 봉사할 건가 이거 연구해야 되는데 지금 훈장 준다고 하고 있어요. 고 박사님하고 저하고는 우리는 뭐 기자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워치독. 우리는 아무리 지지를 하지만 윤 대통령 지지는 하지만 또 감시견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비판의 칼날은 우리가 숨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뭐, 이런 지금 것을 윤 대통령이 뭐 결정했겠어요? 그 밑에 어떤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는지, 김대기 비서실장이 했는지, 어쩌는지, 공무원들은 그런 것도 잘 하지 않아요? 이런 거 생각하는 사람 빨리 쫓아내야 예, 됩니다. 진짜 그런 사람들부터 쫓아내버려야 해요. 그러니까 뭐 만일 좀 이해를 해준다면 이런 측면이 있을 거예요. 이진복 정무수석하고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일 못하는 걸로 소문이 났거든요. 지금 대통령실에서 이 사람들 빨리 쫓아내야 된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훈장 하나 줘가지고 줘서 고생했다, 내보내자. 줘서 고생했다, 내보내자. 나가거라, 이럴라. 그렇죠. 그러니까 자를 때 미안하니까 금일봉 좀 줘서 가는 거랑 차비 준호 좀 줘서 보내는 식으로 훈장 줘서 빨리 내보내자. 뭐 이런 뜻으로 추진했다는 게좀뭐 설이 많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렇지요. 너무 심했다. 이진복 정무수석이 여야 관계에서 뭐 했나요? 아니, 이진복 정무수석은 과거 이준석, 그 난리 칠 때도 무슨 이 역할을 한게 없잖아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죠. 그 다음에 대화 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정기국회 예산안 처리도 이런 부분은 정무수석이 가장 그렇죠.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그렇죠. 거예요. 거중저등도 아무것도 한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는 일을 하나도 야당에서도 정무수석 얼굴 본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사람 잘못 임명한 거예요. 그래갖고 지난번 그 개편 때 제일 먼저 정무수석 나가야 한다고 했는데 본인은 안 나가고 그 밑에 있는 정무 1, 2비서관만 쫓아내버렸잖아요. 그렇죠. 최단비 비서관도 거기 들어갔더니 몇 개월 만에 쫓겨나버렸더구만요. 아, 그러니까 밑에 사람한테 책임지고 자기는 쏙 빠져갖고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또. 이 사회, 시민사회수석도 그 밑에 비서관 3명이나 그때 나갔잖아요. 그렇죠. 뭐, 문건 유출 때문에 나갔죠. 그리고 또 지난번에 그 국정감사 중에 김은혜 홍보수석한테 웃기고 있네. 서로 썼다가 그때 사과하고 난리 피웠잖아요. 여기도 별로 이 능력이 있다는 평이 전혀 없거든요. 뭐 능력 여부를 떠나서 강승규 수석은 아주 열심히 한다는 것은 소문이 난것 같아요. 나름대로 죽을 똥 살똥 모르고 열심히 뛴다. 근데 우리 윤 대표님이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이 머리 나쁘고 뭐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 늘 그렇죠. 얘기하니까. 머리 나쁘면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데, 머리 나쁘고 열심히 하면은 사고를 많이 치죠. 저는 윤 대통령이 잘하는 거는 법과 원칙을 지키고, 우리 진짜 경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강단 있게 하려는 그런 정신, 민주주의에 대한 정신, 뭐 이런 거는 전 높이 평가합니다만은, 저는 인사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대통령 안타까운 게참 많죠. 비서실에 너무 구태의연한 사람이 많아요. 활력이 없어요. 비서실장부터 수석부터 눈치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고 저는 총리도 뭔가 활기가 있게 좀 규제 혁파라든지 야당이 그렇게 세게 나가더라도 규제 개혁이나 혁파를 하려면 뭔가 새로운 바람을 좀 해야 되는데 그냥 늘 졸리는 얼굴이에요. 졸리는 얼굴 아무 뜻이 없어요. 규제 개혁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 미스터 규제 개혁이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나요? 총리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다 동네 할아버지들 다 모아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리, 전직 관료들 다 모아가지고 규제개혁위원회 무슨 위원인가 뭐다 시켰잖아요. 총리 비서실장도 제가 듣기로는 나이가 거기도 한70 넘었다고 돈이 하던데, 많다고 예, 그러던데? 뭐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있고, 규제개혁 뭐 자문위원인가 이런 사람들도 70, 80대 할아버지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뭘 새로운 걸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윤 대통령이 올 연말을 계기로 해서 좀 참신하고 뭐 추진력 인사혁신을 개야 있고 합니다. 인사혁신을. 좀 여야를 통틀어서, 과거 민주당 출신도 좋은 사람 예, 많거든요. 많죠. 많습니다. 호남, 영남 뭐 가리지 말고 좋은 사람들 많이 발탁해가지고 좀 새로 했으면 좋지. 이 권력 근방에서 제가 또 실망한 거 하나가, 요새 금융계 인사 많거든요. 거기에 BNK라고 부산금융은행 지주 있어요. 거기 유력 후보가 누군지 아세요? 이팔성이라는 사람인데, 아, 이팔성이 MB 때부터 있었던 사람아. 그렇죠. 나이가 한80 됐어요? 그 양반 43년생인가 그래요? 그 사람이 유명, 매관매직으로 유명했던 분입니다. 그 그러니까. MB 때 뇌물 준거 압수수색 오니까 그 서류를 삼켜서 먹었잖아요. 그걸로 유명한데, 어떻게 또 법적인 건 해결됐는가 봐요. 지금 가장 유력 후보인데 어떻게 줄을 댔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그런 사람들은 이제 또 관료들한테 다 이렇게 또 그렇죠. 예, 실세들하고 이렇게 줄 연줄이 다 닿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분이 과거에 그 MB 때 금융계 4대 천왕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증권거래소 이사장 후보에 올랐거든요. 이명박 후광을 얻고. 근데 추천위원회에서 이 사람 떨어뜨렸어요. 떨어뜨리니까 이 사람이 우리은행 회장으로 갔어요. 그래서 떨어뜨린 사람들 후회했다는 거 아니야. 아이고, 거래소에 그냥 이사장으로 놔둘 걸 괜히 떨어뜨려서 더큰 사람이 됐다고. 근데 금융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 양반 옛날에 증권회사 회장할 때, 사장할 때 얘기 들어보면은, 회사 회의 때 회사 업무 얘기 갖고 회의하는 게 아니라 청와대 동향 갖고 회의를 한대요. 네.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금융계에게 화제가 돼, 이 물망에 오르고, 지금 공기업 금융계 다 이런 한물간 그 정치 근방에 돈 가방 들고 다니던 사람들이 지금 다 오르고 있어요. 네. 지금 뭐 공기업 사장 나간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 다 아닙니까? 그때 떨거지들, 돈 가방 들고 다니던 낡은 사람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이 아무리 그 통치 철학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들이 박수를 치고 저도 전폭 지지하지만, 그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기업이라든지 대통령 비서실이라든지 장관들 보면은 너무 낡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정말 저는 뭐 지지를 하더라도 비판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인사뿐만 아니라 이 신상필벌이라는 게 정말 정확해 하거든요. 뭐 자기 측근이라 해갖고 상 하나씩 더 주고 뭐 자리 만들어주고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 낡은 구시대에 구호학들이 자꾸 한 자리씩 하는 게 대통령 측근에서 인사 청구하는 사람이 썩어서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실세라는 사람들, 소위 말한 윤핵관이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측근들이, 그 내가 보기에는 부정한 관계가 있지 않으면은 이런 게 설명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 좋은 사람 많아요. 안 찾아서 그렇지. 그런데 참 좋은 사람들도 많은데 뭐 심평 변호사 그 사람도 뭐 쓴소리도 가끔 하는 것 같은데 최근에는 뭐 정치 문제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라고 뭐 이렇게 탁 써붙이고 그래가지고 당 대표는 이제 3월에 당 대표 선출하지 않습니까? 대권 후보는 윤 대통령한테 뭐 여러 가지 부담을 주니까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또 프로파간다 한다랄까? 그런 것까지 다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전에는 너무 무슨 변호사인가 그 사람이 설치다가 이번에는 그 사람이 뭐 이게 국민의힘 당대표에도 출마하겠다고 뭐 떠들고 다니대요. 그뭐 있잖아요. 저 김건희 여사 뭐 팬클럽 회장인가 한 사람. 강신업. 그러니까 이야, 너무 참. 강하거나 너무 이런 사람들이 이 당을 자칫하면은 구렁텅이로도 빠뜨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 전당대회 때 민심하고 당심하고 이제서 민심 비중을 이제 제로로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30%인데 제로나 10%로 한다는데, 뭐 그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이제 당심으로 당대표를 뽑는 건데 이해는 할수 있지만, 가만 보면은 민심이라는
물 위에 당심이 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민심을 제외하고 당심하고 따로 간다. 자칫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어요. 왜 그때 민심 비율을 정했느냐?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총재할 때, 그때 노무현 탄핵 역풍이 불어서 완전히 한나라당이 망했잖아요. 그때 당그 전당대회 하면서 민심 비율을 많이 들어왔거든요. 이런 거를 함부로 없애면은 자칫하면은 당의 강경 세력들만 네. 목소리가 높아질 그럴 걱정이 있습니다. 윤핵관들이죠. 목강경 세력. 그렇죠. 그 사람들만 실권을 완전히 쥐고 그렇죠. 모든 것을 쥐어서 흔들고 나가면은 뭐 그렇죠. 공천이나 이런 거그 사람들 뜻에 따라서 하다 보면은 큰 낭패를 볼 그렇죠. 가능성이 아니, 많고.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다 이긴다고 했던 선거에서 그때 망한 게 뭐예요? 진박관별싸니 뭐 이런 말들이 강경 세력들한테 나오니까 수도권 지역의 유권자들이 중도층이 흔들려 버린 거예요. 지금 여야가 어떻게 보면 진보 보수가 비슷비슷한데 중도가 캐스팅 보트를 쥐고 네, 있는데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 좀 심하네 하면은 그냥 싹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럼. 수도권이 보수가 망한 게그 원인이 있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큰 방향을 좀 보고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네. 면에서는 잘 잡아가는 것 같아요. 네. 개혁의 방향도 이제 그렇죠. 화물연대 네. 이 파업을 진압하면서 네. 거기서 동력을 네. 얻어가지고 착착착 진행해 나가고 그런 부분 큰 틀에서 보면 잘 나가는데, 그러나 민심이라는 것은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정서적인 면, 그런 부분이 더 강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그렇죠.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 정무수석, 시민사회수석에 대한 이 상훈, 서훈이랄까요? 이 계획을 세웠다 취소했던 거,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한번 챙겨보고, 이런 발상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부터 딱 먼저 쫓아내야 그렇죠. 합니다. 예. 이거 원인은 빨리 저 추진 과정을 이거 대통령이 파악시켜야 돼요. 예. 파악시켜서 싹 청소해야 돼. 싹. 예. 이런 그래야만이, 그럼요. 야당에서 공격하는 것은 얼마든지 잘 대응할 수 있고, 국민들도 그거에 박수를 치지만, 자기 내부에서 터져나오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자율 조정이 안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국민들은 여기서 그렇죠. 돌아서거든요. 네. 완전히 돌아서. 네. 중도층이 중요하지 그럼요. 않습니까? 여야 싸움에서는 각자 자기 진영 세력들이 네. 지지하는 것이고, 이런 정서적인 부분에서는 중도층의 마음이 확확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구상이랄까 계획을 했던 사람들부터 이렇게 단호하게 그렇죠. 조치를 하면은 앞으로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게 하나의 경각심이 안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대통령이 일일이 다 챙길 수는 없겠지만은, 네. 이런 게 표면화 됐을 때는, 이런 거를 발본색원 해서 뿌리를 뽑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